2023년 11월 2일입니다. 빠샤 원장님, 지금 목구여에서 뇌에 지금 독소를 지금 신경에 걸 빼낸다고 지금. 자연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 연자리 또 코에 이물질들이 전부 림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코에 이게 여자든 남자든 예뻐지려고 마사지도 하지만 저는 마사지가 아니고 지금 이 뼛속에 여 지금 여 림프 안에 독소 지금 빠사서 빼내고 있습니다. 이 전부 뇌에서 림프로 요 보톡스 연자리 여기 코에 이렇게 전부 이 뇌에서 신경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어릴 때 무릎뼈로 해서 여기저기 몸이 이렇게 막아놓은 인연이 오늘날 이렇게 오른쪽 목뼈 다치면서 여기 지금 우뇌 쪽에 뼈가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게 지금 놀래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 나든 2층에서 떨어지듯 이렇게 머리통을 놀래게 해서 이렇게 뇌를 다치게 하네요. 지금 여기 코에 독소 여기 딱 막혀 있는 거 이마 보세요. 오른쪽 목뼈 다치면서 여기도 굉장히 림프가 굳어갖고 신경이 지금 여기 어깨 쪽하고 막혀 있어서 제가 인상을 안 쓰려고 해도 인상이 써집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부처님, 큰 조상이 저를 이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불편해서 봐쏟아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자연 치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지금 뇌에 지금 다쳤던 자리 신경이 썩이나가 있고요. 이마 여기가 볼록한 게 우리 부운동에 에어컨에 이마 박았던 자리가 제 다쳤던 자리에 표적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합시다. 자연치유입니다.